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사실은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내게는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00년대 영국의 설교자 찰스 펄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선뜻 찰스 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의 일화 중에 아침부터 서재에서 소리 내서 그 스펄전 목사가 울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생각하기를, 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은혜가 돼서 큰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펄전 목사가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복음을 읽고 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내 자신이 너무 슬퍼서 그래서 울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말씀 속에 큰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무감각하고 무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내 영적 상태가 많이 병들고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병든 상태를 문둥병에 비유합니다. 문둥병의 첫 번째 특징은 감각이 없어진다예요. 그러면서 살이 썩고 수족이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진리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울어야 될때 울지 않고, 마땅히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않고, 무반응,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들어도 무슨 찬송을 들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펼쳐놨는데, 덮는 순간에 어디를 읽었는지 기억조차 못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슬퍼해야 됩니다.